우리가 친구들한테 생리대를 빌리는 상황이 왔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야, 그거 있어. 그거 나 그날이야. 뭐 이런 소리 하죠. 그날이니 마법이니 그거니 그거 다 땡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바로 월경.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도 같이 따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월경. 예, 맞아요. 잘했어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갈게요.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는 게 이제 생리랑 월경 이게 헷갈리는데, 이게 생리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월경을 월경이라 부르지 못하고 생리 현상을 애둘러서 표현을 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생리라는 단어를 평상시에 많이 쓰기는 하는데, 그래도 월경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한 표현이니까 이거 딱 기억하고 가실게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암기 문제예요. 우리가 안전한 월경대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외워볼 거예요. 딱 네 가지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향료가 든 제품 피하기. 자, 두 번째는 수면, 유기농면 제품 사용하기. 네, 세 번째는 팬티라이너 사용을 줄이고 면 월경대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부작용 발생 시에 바로 다른 제품으로 교체해서 사용하기.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줄여서 어떻게 하느냐? 향, 피해, 순면 골락, 펜줄, 두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향, 피해, 향료 피해, 순면 골락, 그리고 펜줄, 팬티라인을 줄이고 유기농면 쓰기, 그리고 부작용 시 교체한 두교. 향, 피해, 펜, 향, 피해, 순면 골락, 펜줄, 두교. 향, 피해, 순면 골락, 펜줄, 두교. 향피의 숙명골라 펜줄을 부교. 아시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요새 생리컵 얘기 많이 하는데 생리컵은 몸에 좋나요? 월경컵. 자, 우리가 몸이 다 다르죠. 그러면 당연히 월경도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월경 용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면 월경대, 그리고 월경 컵, 월경 팬티 등등등, 월경 블라블라블라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그리고 사용법과 그리고 내 몸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월경이라는 건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들만의 어떤 사소하고 은밀하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차별과 혐오 없이 우리가 나이와 계급과 장애, 성 정체성, 지역, 종교 이런 것들과 관계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안녕!